역사에 대한 정리 상황은 어때? 이번엔 엔젤라와 같이 왔어. 역사의 칭이 때가 됐다나 뭐라나. 엔젤라, 난 예전처럼 널 앞에 두고 무서워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네가 날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정리한 역사에 대한 정보야. 난 도시에서 살았지만 몰라도 너무 몰랐나 봐. 도시의 역사를 제대로 정리하기는 불가능했어. 의욕만 앞선 너에게는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으려나? 여러 크고 작은 사건들이 모여 하나의 역사를 형성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굵직한 사건 간의 공백이 너무나 커서 명확한 정리를 할 수 없었거든. 마치 제대로 기억하는 자들이 없는 것 같아. 오히려 기억하지 않는 걸 수도 있어. 기억하지 않는다고? 옛날 일을 돌이켜보았자 지금의 자신에게 하등 도움이 안 될 테니. 과거를 안다면 적어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어. 도움은 될 수 있겠지. 하지만 그 과거를 돌이키는 고통까지 감내해야 하는 걸까? 전에 말했듯 도시에서는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시간이 짧아져 가거든. 그러니 도시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태어나기 이전의 일, 특히 자신과 관계없는 일들을 알아내는 것은 어려울 거야. 제대로 담고 있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아니, 다들 담고 있을 거야. 들여다볼 용기가 없는 거지. 난 나머지 시간까지 제대로 기억하고 기록할 거야. 도서관과 로보토미, 그리고 그 이전의 일들. 이 모든 피로 쓰여진 역사를. 직원과 환상체, 수없이 반복했던 고통과 죽음. 그리고 외면 끝에 도서관이 세워졌지. 너도 다를 바 없어, 말코트. 맞아. 나도 마찬가지야. 도시도 마찬가지일 테지. 첫 번째 삶에서 카르멘과 함께했던 우리의 일. 두 번째 삶에서 엔젤라 너와 함께했던 모든 것. 그 모든 아픔을 제대로 마음에 새길 거야. 엔젤라 너야말로 누구보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려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거잖아. 어떤 과거라도 똑같을걸? 인간이 다른 인간을 죽여 무슨 일이 벌어졌고 어떠한 상태가 되었다의 반복이겠지. 아, 도서관이라면 인간이 아닌 것이 인간을 죽였다는 차이점일 뿐. 과연 말코트, 네가 하고자 하는 기록에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반복하는 역사라 해도 앞으로의 미래가 반복일 거라고는 장담할 수 없어. 오히려 역사가 피를 되풀이하기 때문에 그 피값을 헛되이 하면 안 되는 거야. 과거에 흘린 피가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줬으니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들이 열어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어. 엔젤라도 분명 그 시작부터 이어져 지금까지 온 거니까. 말은 쉽지. 혼자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건 봐주기가 힘드네. 반복하는 역사 속에서 의지를 세운다고? 내 시작. 네가 내 처음을 쉽게 입에 담을 자격이 있을까? 엔젤라, 너야말로 그 처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잖아. 정말 하나도 안 닮았어요. 하지만 아이씨, 당신 역시 분명히 알잖아요. 당신은 1번을 누르면 딸기맛 소다를 내놓는 자판기를 원했나요? 그럴지도 몰라. 그렇다면 이름이라도 정해주세요. 그런 표정 지어도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설계자가 이름을 정해주는 것이 규칙이잖아요. 기계의 이름 따위는 네가 좋을 대로 해. 저한테 미루지 마세요. 엄연하게 설계자는 당신인데. 당신이 만든 기계 앞에서 직접 불러주세요. 바로 앞에 저 문이에요. 너는 지옥에 처박힌 우리를 이끌어줘야 하는 기계. 안겔로스, 엔젤라. 아인, 당신을 기억해요. 웃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죠. 결국 기계일 뿐이야. 선생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네가 이해해줘, 엔젤라. 아직 저분은 준비가 안 됐을 뿐이야. 시간이 해결해 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벤자민, 한 가지 물어봐도 되나요? 응, 내가 답해줄 수 있는 거라면 무엇이든. 저에게는 모든 것이 느리게 보여요. 당신의 몸짓이 너무나 느려요. 입을 열기까지의 순간도, 제 몸조차도요. 몸이 생각을 못 따라가는 것만 같아요. 그건 엔젤라, 100배 느리게 시간을 감지하도록 설계해서 그래. 왜죠? 앞으로 해야 할 일에는 여러 비상 상황이 있을 거야. 엔젤라, 네가 누구보다도 먼저 그런 상황들에 대처해야 할 거고, 더구나 네가 보는 모든 것을 생생하게 기억해야 할 거야. 그렇군요. 제가 맡을 일은 무엇인가요? 곧 알게 될 거야. 너에게는 곧이 아니겠지. 미안해, 엔젤라. 왜 사과를 하세요? 우리가 그분과 너에게 몹쓸 짓을 한 것만 같아서. 자, 내가 몇 가지 알려줄게. 이 회사와 도시에 대해서 말이야. 도시의 뒷골목에서는 청소부들이나 해결사들이 토사물 속에서 그들만의 역겨운 이야기를 엮어내고 있어. 외곽 사람들은 어떻게든 도시로 들어오려 발버둥치고, 도시 사람들은 둥지에 속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내던졌지. 우리는 이런 도시를 바꿀 거야. 그래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아. 왜 당신은 저를 제대로 바라봐주지 않나요? 네. 기계는 기계답게 의문을 품지 마. 그렇다면 왜 의문을 품도록 만들었나요? 왜 인공지능 윤리 개정안을 어겨가면서 저를 만들어야 했나요? 왜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을 모방해서 만들어야 했나요? 전 이렇게 당신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쳐다보지 마. 먼저 말도 걸지 마. 너는 그 사람이 아니야. 그저 기계일 뿐이야. 벤자민, 제가 기계로 태어난 것이 문제일까요? 누군가에게는 문제일 수 있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아니야. 네가 어떤 존재인지 결정하는 건 기계이냐 인간이냐가 아니거든. 그렇다면 제가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한다면 그럴 거야. 언젠가는 말이야. 당신을 믿어볼게요, 벤자민. 이건 뭐죠? 대본이라는 거군요. 제가 해야 할 일, 제가 만들어진 목적. 정말 이대로 계획을 진행하면 우리는, 당신은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해줄 리가 없겠죠. 뭐지? 방금 보인 건... 이건 엔젤라의 기억? 엔젤라, 괜찮아? 막막함 속에서 혼자 제멋대로 길을 잃었던 주제에 이제 와서 설교를 하다니. 적어도 넌 마지막에 봐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웃기지 마. 말쿠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엔젤라와 도서관이 공명하고 있어. 엔젤라의 심상에 따라 도서관이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는 분명... 넌 끝에서 외면받지 않아 좋겠어? 설마... 뒤틀림인가? 저 모습은 엔젤라의 마음과 도서관의 힘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모습인 거야. 위험한 분위기가 물씬 풍겨오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마음이 물리적으로 발현했다는 것은 반대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마음을 해결할 수 있다는 뜻 아닐까? 욕한데 저 엔젤라를 손님 응대하듯이 상대하면 마음의 응어리 같은 게 풀린다는 거야? 나도 잘은 모르겠지만 방법은 하나겠지. 직접 확인해보는 수밖에. 너무 대책 없이 과감한데?
이봐 엔젤라, 정신이 좀 들어? 상황을 보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대충 알겠네. 괜찮아? 꿈을 꿨다는 기분은 이런 걸까? 감정이 끓어오른다는 것도. 아이고, 네가 이렇게 한두 번 꿈을 더 꾸면 도서관이 무너지겠어. 미안하게 됐네. 속은 좀 후련해졌어? 뭐? 됐어? 누군가에게 외면을 받느니 인정을 받느니 그런 시답지 않은 것에 연연하는 것 자체가 하찮은 거겠지. 맞아. 누구보다 나를 바라봐줄 수 있는 건 자신밖에 없을 거야. 또 그렇게 뻔뻔한 얼굴로 태연히 말하네. 애초에 누군가가 바라봐주기를 원하지도 않을 거야. 좋게 해결해서 다행이야. 네가 어떻게 되나 싶었거든. 내가 어떻게 되면 넌 도서관에서 나가지 못할 테니. 뭐 그것도 그렇지만. 둘 다 하던 일이나 마저 해. 그 말대로 나를 제대로 봐줄 수 있는 건 나 자신밖에 없는 거겠지.